안녕하십니까. 프로보드 이상입니다. 베어링을 끼고 다시 넣는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저보드건 스케이트보드건 상관이 없습니다. 키자 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툴을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줍니다. 베어링과 볼트 사이에 있는 와샤도 빼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베어링을 빼는 방법은 엑셀이라고 그러죠. 엑셀 끝부분에 살짝 홈에다가 살짝 끼웁니다. 비틀듯이, 밑으로 비틀듯이 제끼듯이 빼시면 쉽게 베어링이 빠집니다. 베어링 끼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을 엑셀 부분에 넣어줍니다. 휠을 정확히 올려둡니다. 이 손바닥 부분으로 눌러줍니다. 베어링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 더 껴볼까요? 자, 베어링을 넣고 가운데 자를 넣고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꾹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베어링은 앞뒤가 구분이 있나요? 이 베어링은 앞뒤가 똑같이 생겼죠. 앞뒤가 구분이 없는 베어링입니다. 앞뒤가 구분이 있는 베어링이 있습니다. 앞뒤의 구분이 다르죠. 플라스틱 또는 쇠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뒤쪽은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거죠. 구멍이 좀 더 큽니다. 먼지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커버가 바깥으로 나오게 끼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르게 생긴 베어링은 앞뒤 구분이 있다는 거. 하나 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셔는 앞뒤 구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앞뒤가 구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맨들맨들한 부분, 베어링이 닿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맨들맨들한 부분과 볼록하게 생긴 부분을 약간 구분해서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스케일보드 버지론에서 나온 아백9 스케일보드 위는 좀 작으면서 좀 딱딱하죠. 똑같습니다. 양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한번 조여보도록 할게요. 스케이트보드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조입니다. 버트보다 약간 튀어나오죠? 땅에 꽝꽝꽝 부딪히다 보면 볼트의 홈이 마모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빠지질 않습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볼트와 너트의 높이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트럭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껴야 될 게 이 와샤입니다. 베어링. 가운데 부분은 소켓이라고 합니다.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 소켓을 낀 다음에 와샤를 볼트를 조이게 되는 거죠. 이 소켓이 들어가는데 꽉 조여도 베어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켓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꽉 조이면 조일수록 베어링이 돌아가질 않아요.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꽉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소켓은 크루저 보드 필요하다는 거. 휠이 약간 좀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퀴를 돌리면은 불이 들어오긴 반짝반짝. 자재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불을 꺼볼게요.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앞에 대는 게 없네요. 반짝반짝. 태극마크의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화려하죠? 불 끄고 돌리니까 좋네요. 자, 지금까지 베어링을 끼고 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청소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새거로 바꿔 낄 때도 지금 방법을 이용해서 바꿔 끼시면 편하게 보드를 잘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보드 쌩리 감사합니다.